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내조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쑥부쟁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을 하고 이런 낮은 야산의 풀밭에 주로 자생을 하는 편입니다. 가을에 들에서 피는 꽃을 피우는 들국화 종류의 들국화라고 부르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들에서 피는 국화과 중에서 이제 구절초가 있고 또 산국이 있고 감국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쑥부쟁이 역시도 국화과에 속하는 풀로서 들국화라고 부르는데, 원 이름은 이거는 쑥부쟁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이 쑥부쟁이도 나물로 먹고 약용으로 이용을 하는데, 맛은 쓰고 맵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입니다. 이제 주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냐 하면은 풍열로 인한 감기, 그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는 증상, 이제 감기가 걸려서 편도선염증이 있다든가 기관지염증이 있을 때 그다음 효과, 가래를 삭여주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방의 염증, 종기, 뱀에 물린데도 찧어 붙여서 독을 해독시키는 그런 약초로도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약으로 쓰는 병은 이제 노인성 기관지염, 또 기침을 먹게 하는 작용, 또 가래를 삭이는 작용, 천식 억제 작용, 그렇게 이제 천식을 없애주고 균을 죽이는 항균 효능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이런 쑥부쟁이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또 약으로 이용했을 때 조금의 면역력을 높여서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에서 피가 흐르는 코피 흐르는 증상, 그런데도 약으로 쓰고요. 그 이제 부작용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 체질에 따라서 먹고 난 이후에 1, 2일, 하루나 이틀 정도 내에 몇몇 사람한테는 현기증이나 두통, 구토, 위에 불쾌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약초와 체질 궁합이 맞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쑥부쟁이를 안 먹는 게 좋겠죠. 이제 이 쑥부쟁이 역시도 뭐 나물로도 먹는데 이제 뭐 튀김을 해서 먹는다든가 전을 부쳐 먹는다든가 또는 국을 끓여 먹는다든가, 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된장 양념에 묻혀서 먹는다든가,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조들은,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보릿고개 시절에, 이 나물을 따서, 이제, 조금 남은 식량과 섞어서, 나물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또 나물밥을 해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서 배고픔을 해결했던 그런 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숙부쟁이를 양맹으로 자채라고 그러는데, 자채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땅과 맞부딪혀 있는 요 부근이 돌이켜보면은 자색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채라는 이름으로 나물로도 먹고 약용도 했던 그런 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숙부쟁이를 뜯어서 음식 조리를 나물 반찬을 만들어 볼까 하고 지금 이 근방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나물을 이렇게 뜯었을 때요 땅에 붙은 부분, 요 부분이 자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달콤하고 들큰한 감칠맛이 더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개체수 중에서 이렇게 조금 순이 약한 거는 좀 자색을 적게 띠고 좀 굵은 순은 이렇게 자색이 아주 진합니다. 이런 거는 더 들큰하고 감칠맛이 더 많이 나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거는 아주 줄기가 자색을 진하게 띠고 있죠. 이런 건 아주 감칠맛이 좋은 나물입니다.